명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뒤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겹치게. 네. 차렷 경례. 네, 가덕신공항 그 예산 관련해서 저희 부산 지역 국회의원 전체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먼저 설득하라. 가덕신공항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을 국토위원회에서 확보하여 예결위로 보냈으나 이에 대해 여전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특정 입지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어놓고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김현미 장관부터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민주당과 국토부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되어서 R&D 용역비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증액된 용역비가 가덕신공항 조사 용역에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체 일동 차렷 경례. 네. 나가서 빼고 가시죠. 네.